야, 너 괜찮아, 기죽지 마. 약간 일레 방파도. 오늘 내 좋아야지. 오. 잠시만. 아, 드라이어스까지 만나봤고요. 또 다음 소개해 주실 거 한번 네. 보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번에는 지구용사 다간에 나오는 카옹입니다. 카옹. 나 카옹 나도 가져왔어. 야, 너무 장난스럽다. 야, 진짜 이거 자꾸 미려하니까. 아, 얘는 진짜 만화에서 나온 거 같고 얘는 어디 영화에서 나올 거 같고 막 그렇네요, 차이가. 야, 너 괜찮아, 기죽지만 나쁘지 않아. 어? 그럼 이것도 혹시 조이드예요, 머리통? 맞아요, 조이드 제품 합쳐가지고. 그럼 이 안에 머리는 카옹 머리고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합쳐 빼서 보여드리는 거. 어, 어땠대요? 네, 잘 써요. 얼굴이 이게 와, 안에 들어가서 얼굴이 보이네요. 어, 뒤통수도 살짝 뒤통수에는 건담 제품 몇 개 합쳐주고 자석이어서 딱 소리가 나요. 오! 자석이네! 네. 자, 일단 내 거 보여줄게. 머리 보이죠? 네. 짝이 여기 뒤에. 이건 자석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사자 다리는 요거를 쓰신 것 같고 요 앞에 지금 날개도 요거를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안 썼죠? 얘만 썼나? 무릎만? 얘는 안으로 아예 들어갔어요. 아, 안으로 들어갔어. 네. 지지하는 역할로? 기본 베이스는 다 아예 싹 갈아엎으신 것 같은데요? 웬만해서는 갈아엎었고 소체 자체는 피지 자쿠의 내부 프레임만 좀 사용해주고 싶었어요. 대부분 피지로 쓰시나 봐요? 거의 다 피지로 좀. 피지도 비싼데. 모르고 있어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키를 좀 많이 늘려줬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고 특이한 점은 외부 장갑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피지자쿠의 메카닉적인 느낌을 그대로 좀 살려주고 싶어서 디오라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옹이 처음 나타났을 때 디오라마 처음에 어디였죠? 빙하 같은 데서 주인공이 쫓아가서 그냥 다이렉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여기서 터지면서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순정 카옹 머리가 이쪽에 붙어있어요. 아, 실제로 약간 어려운 듯하게 도색을 또 하셨어요. 약간. 푸른색 느낌 나게. 예, 예, 맞아요. 진짜 금손이신데. 아,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빙하까지 표현했고 이 앞에 지금 보면은 진우인가요? 장민호라고 그때 민호다. 있는 진우는 어디냐? 진우는 본인 친구. 친구 중에 진우가 있다. 이진우라고 저 TMI. 아, 장민호. 아, 여기 또 얘는 그럼 어디서 구하신 거야, 장민호는? 피지 더블오 세븐 소드에서 얼굴 부분하고 다리 부분만 살짝 깎아가지고 비슷하게 도색만 해준 제품. 이때 장민호의 다이렉터랑 슈트가 너무 멋있어서 어릴 때 참 동경해왔던 애인데 그때 막 아시죠? 경찰차가 람보르기니였어. 그러니까요. 도끼까지도 표현을 해줬는데 사실 얘가 도끼를 드나요? 도끼를 쓸 때가 있고 극 중에서는 여기 사이에서 도끼를 꺼내서 썼던 것 같아요. 도끼 같은 경우에는 원작하고 비슷하진 않고 포토부키아 제품을 도색만 해준 이펙트 파츠도 그러면 네. 만드신 거예요? 네. 이펙트 파츠도 원래 보라색이면은 살짝 클리어만 뿌려서 다른 색깔로 줘.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건담 등짐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퍼스트 건담의 등짐을 좀 사용해줬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그냥 그날 기분에서는 이게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레이트 다가는 GX 같은데? 네, 그레이트 다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레이트 다가 GX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레이트 다가 GX와 엄청난 그레이트 다가 GX가 커스텀돼 있는 게 한번 나와줬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거 지금 나 앞모습 한번 보면 맞나요? 우와. 이 다리나 이런 거는 거의 많이 갖다 쓰시긴 했구나. 카운보다는 훨씬 더 그레이트 다간의 느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자체는 피지 마크 2 제품을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해보았고 최후의 결전이라는 그 느낌을 항상 좋아해서 늘 용자물의 마지막은 최후의 결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이퍼 모드로 바뀌기 직전에 지구가 폭발해서 파괴된 그 느낌을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웨더링도 많이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보통은 그레이트 다간이 되면 뒤에 등짐을 좀 많이 지는데 뒷부분은 생략은 조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또 표현을 해주셔서 약간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거 사실은 날개 있잖아요. 나 이거 날개 잃어버렸거든요. 떼주고 가면 안 돼.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얼굴 자체가 그레이트 다간 GX의 포인트를 너무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또 도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레이트 다간 GX 자체가 얼굴이 붙어있어서 분해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이번에는 DX 선가드 제품을 떼서 건프라 기타 등등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선가드랑 다간이랑 얼굴이 비슷한가요? 선가드 그 합체하기 전에 일반 선가드 자체가 용자물의 기본 얼굴 베이스가 제일 많이 적합해가지고 이것저것 합치게 되었습니다. 배너링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연습들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성격 자체가 연습 없이 바로 그냥 실전으로 들어가는 성격이어서 타고났다?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닌데 나름 미대생이었어가지고 녹슨 표현이나 이런 표현에 좀 자신 있는 GX 버스터 마일이나 DX 시리즈가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독수리는 어디서 빼온 거예요? 독수리는 반다이 제품 중에서 독수리로 비슷하게 파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만 얼굴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만 조그만 건담에 스커트 부분을 잘라서 따로 떼서 붙여준 제품이고 얘랑은 전혀 지금 관계 없는 거네요. 관계가 없어요. 와 멋있습니다. 야 기죽지만 더 이 무기 제품 같은 경우는 PG 유니콘 제품하고 국산 프라모델 중에 총 프라모델이 있는데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와 빠지기도 하고 이거에 없는 기능 하나 있다. 아! 오 움직인다 좋다. 지금 용잡을 순서대로 계속 쭉쭉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용잡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화가군요, 금화가. 네, 맞습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만화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장난감 제품들을 가장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가져왔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 버전이 더 좋아진 것 같고 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가장 큰 단점은 변신을 했을 때 팔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거든요. 팔은 이제 또 기본적인 소체가 PG로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PG 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을 했고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자체는 풀도색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관절개수만 조금 들어갔고 용자물 개조 초창기쯤에 만들었던 제품에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조금은 이제 요 느낌 그대로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얘가 또 마음에 드네요. 거의 기본 제품에서 피지 관절만 이식하고 살짝의 데칼 조금 붙여주고 네. 부분 도색만 조금씩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자세히 보시면 큐빅도 살짝씩 넣어줬어요. 오, 지금 보통은 아사 자국이 있거든요. 그 아사 자국을 큐빅을 넣어서 약간 이거는 오히려 진짜 비슷하네요, 그죠? 머리가 좀 짧은 거를 목을 좀 붙여주신 것 같고 팔이 짧은 거를 팔을 좀 붙여주셨고 다리도 사실은 그리고 동륜검을 살짝 늘려줘서 길어졌어요. 길어졌어요. 이거 양팔로는 못 잡나요? 양팔로는 그때 당시 기술이 안 돼가지고 얘가 다섯 방이 세상 두껍거든요. 팔을 앞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얘 팔 앞으로 나란히 해도 자기 가슴 정도밖에 안 와요. 비교해서 보시면 팔이 손 관절 하나 정도는 더 길어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비율 자체가 많이 달라요. 살짝 길어진 느낌이 좀 네. 다리도 좀 길어져서 그런가? 다리도 조금 많이 길어지고 같이 이렇게 관절 기믹 이런 통짜인데 이런 관절 기믹이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친구가 다리 무게가 좀 무거워서 오래 지탱은 안 되지만 고정을 해주면은 약간 액션 포즈는 살짝 취할 수 있는 정도 같아요. 요거랑 같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게 또 네. 있죠? 같이 놔두면 좋은 게 이게 같이 친구인데 제가 다 봤는데 네. 마이트 가인만 봤어요. 왜냐면 마이트 가인이 2000년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2000년에 고3이었어요. 고3 때는 안 보게 되네. 요 녀석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네. 창룡하고 괭룡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약간 처음에는 마이트 가인의 적으로 나타나다가 둘이서 나중에 포를 같이 쏠 때 합체식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 친구. 박사가 얘 라이벌한테 줬는데 그 라이벌이 타고 도망가잖아요. 맞아요. 그거죠? 네. 거기서 또 개발해서 또 만든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의 마이트 가인 DX 괭룡 창룡 그거를 못 구했어요. 대신에 트랜스포머에 똑같이 생긴 다이아틀라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생놀이 버전으로 나온 다이아틀라스 제품을 좀 부셔서 제품은 똑같이 피지 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피지가 여러 명도 오게 여러 명도 네, 아주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 괭룡을 사실은 로봇으로 변한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낯설긴 한데 마이트 가인 팬분들은 또 보시면 와 하실 겁니다. 비율뿐만 아니라 색감도 이제 맞추신 거죠? 원래는 이 친구와 마찬가지로 더 빨간 이 느낌인데 이 친구만큼은 약간 메탈릭 느낌을 더 내주고 싶어서 펄도색을 해봤어요. 다홍색 느낌의 펄도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와 이 뒷부분도 보시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스커트 자체는 건담 스커트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도색만 살짝 해줘서 바꿔준 제품입니다. 자, 너무 잘 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너스 용자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와, 용자물로는 사실 안 들어가긴 하지만 네. 초대 용자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랑조. 우리가 아는 그랑조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그랑조 자체가 기존 매력도 건담으로 치면 SD 크기에 약간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반박토이 스타일로 휘지 크기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요 녀석도 휘지 뼈대에다가 얘네들을 막 갖다 붙이신 거예요? 네, 하나씩 붙이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 거의 자작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도 좀 많고 두 개 소체 자체는 휘지 풀버니언이라는 제품을 똑같이 사용했죠. 또 이 친구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랑조의 가격인데 와이버스트라는 친구예요. 이렇게 임팩트 파츠와 칼까지 꽂아놓으면서 디오라마 베이스를 크게 해주셨는데 네. 이 디오라마도 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 디오라마 베이스는 원래 그 극중에서 와이버스트랑 싸울 때 그냥 그랑조가 슈퍼 그랑조가 되기 위한 장소예요. 이쪽에는 솔라크라운이라는 왕관이 네. 나타나면서 이제 이펙트가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묘사해보았고 자세히 보시면 마법진 똑같이 뭐 밑에 예, 네. 마법진도 똑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실제 바위와의 그 중간 그 단계를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요 만드는 제작 과정이 궁금하시면 덴박토이님 유튜브로 구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주실 건 따로 없나요? 검 같은 경우에도 검을 쥐어줄 수도 있지만 이쪽에 따로 그냥 거치가 되게끔 구멍 뚫어가지고 예, 그냥 구멍이 뚫린 정도. 요거 입체감이 좀 있네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칼하면은 한쪽 면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원래 그랑조도 칼이 이런가요? 원래 그랑조도 칼이 입체감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서 도색을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사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그랑조 형들인데 그렇죠. 원래 엑스카이저랑 저는... 동갑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아요. 거의 뭐 쪽 세대잖아요. 네. 진짜 딱 용자물 세대시네요. 그 세대. 자, 엄청난 작품들. 아, 가면 지금 손도대 만드는 아유, 그런 네. 작품들을 이상훈 TV에 또 가져와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오늘 출연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금손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10분에 3 정도 온 것 같은데 금손이 되고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노력을 하는 상태예요. 나머지 단계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시지만 누구보다 금손이고 또 우리 이상훈 TV를 보는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감탄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막소희님의 앞으로의 커스텀 세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상훈 TV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